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가장 많이 걸릴 수 있는 확률적으로 보험금이 가장 많이 지급한 건수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1위부터 10위까지 한번 순차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래도 유방암이 가장 많이 걸렸고요. 그래서 지급 건수가 2,750만원이에요. 그래서 건당 654만원 정도 지급이 됐다. 두 번째가 갑상선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유방암 갑상선암이 가장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건당 708만원 정도. 세 번째가 폐암이고요. 네 번째가 위암. 다섯 번째가 간암, 직장암, 결장암, 췌장암, 난소암, 자궁, 상피내암. 요렇게 해서 모든 암에 대해서 솔직히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데요. 이 DY 심사팀에서 일단은 보험금이 가장 지급을 많이 한 금액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암 종류별 여기 평균 보험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유방암은 한 654만원, 전립선암이 830만원 정도, 여기 보시면 특정암이 674만원이고 갑상선암, 그 다음에 경계소년약, 기타 피부암 요런 식으로 지급이 된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암진단금 가입 한도가 확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40세까지는 이전에는 1억 2천만원, 하지만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은 1억 5천만원이고요 디딤돌 종신보험은 2억까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50세까지는 일반암 1억,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에서는 내만보에서는 1억 3천, 그리고 디딤돌 종신에서는 1억 5천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60세나 그 위에는 8천만원, 6천만원이고요. 뭐 1억 1천만원, 8천만원까지는 솔직히 보험료가 부담돼가지고 솔직히 많이 가입을 안 해요. 그래도 일단은 타사 합산 한도가 좀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암진단금은 이전에는 3억이었다가 누적 합산 4억까지고 소외감은 6천만원에다가 9천만원까지. 이거는 저번 달에도 공지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표적 하강 같은 경우는 1억 2천만원까지, 그리고 일단은 1억 8천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났다.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내만보 이 DY 생명보험사에서 암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감액기간이 1년 완화, 그리고 삭제가 됐고요. 특약이 6종, 그리고 감액기간과 면책기간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4종 특약이 출시가 되었고요. 여기다가 면역항암 치료제, 뭐 카티나 이런 것도 갱신형으로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암 중환자 시 입원 일당도 최대 50만원까지 종신도로 보장이 확대가 되었고요. 여러 가지가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그냥 한번 그냥 눈으로 한번 싹 훑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나머지 특약도도 뭐 늘어났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한번 쭉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남성과 여성 보험료와 보장 내용이 어떻게 다르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휘르르 뿅! 자, 여기 보시면 15세 남성 기준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15세 남성, 그래서 20년 나 100세 만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반암, 일단은 환급금 미지급형, 무해지 환급형이죠. 일반암 2천만원 넣어드렸고, 밑에 보면 소액가 3천만원 넣어드렸어요. 그 나머지 기타 특약도 다 넣어드렸는데요. 이렇게 넣어드리니까 최저 보험료가 15,165원이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일단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재해장애 지급률 기본계약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가입 금액의 100% 해당 장애 지급률.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험의 상위 후유장애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해장애 지급률 밑에가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대장전망내암, 기타 비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선 종량, 이 모든 게 3,000, 3,000, 3,000, 3,000, 3,000 이렇게 들어가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3, 5, 15 이렇게 해서 대장, 점막내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모두 다 3천만원씩 1억 5천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반암은 일단은 기존에 암보험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일반암은 최소 금액이 500만원으로 설정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보험료 납입 면제. 그래서 암, 대장염막내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은 제외된 일반 암에 대해서 암 진단 시 차후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는 부분들, 그 재해 장애
보험금, 그래서 1,000만 원 곱하기 제 장애 지급률 10%가 나왔다. 그럼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고요. 50%가 나왔다. 그럼 500만 원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서 무해지 환급형이다 보니까 일단은 20년 납입하고 필요가 없다. 그러면 50% 정도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 요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남성 기준으로 15,000원대 나왔는데요, 여성 15세 기준으로 보험료는 보장 내용 똑같은데요, 보험료가 짜자자자 여기 보면 19,756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일반암 500,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유사암 갑기경제 대장연막내 3,000만원씩, 그리고 일단은 재장애 지급률 곱하기 그리고 보험료 납입 면제, 이 모든 게 합산해서 19,756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네, 역시 기본계약 장애 지급률, 그래서 재장애 급여금 기본계약 넣어드렸고요. 여기 보면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이 모든 게 일단 3,000만원씩 세팅을 해드렸어요. 3,000만원씩. 그리고 일단은 일반암은 기본계약 500만원 최저로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보험료 납입면제, 일반암만 납입면제고 대장점막내약,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은 납입면제가 안된다. 네, 이렇게 해서 넣어드렸어요. 다른 건 거의 없고요. 무해지 환급형이다 보니까 20년 납입하고 해지하면 43% 정도 받을 수가 있고, 표준형은 계속 환급률이 올라가는 거, 하지만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무해지 환급형으로 거의 다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